선율이가 많이 따올게요. 사진 찍자, 사진. 네,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나, 너 오랫동안 좋아했어. 만나보자, 우리. 왜 너한테 그 사진을 보낸 건지, 왜 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부 다 이상했다고. 네가 준호 좋아한 만큼 나도 오랫동안 너 지켜봤어. 어설픈 마음으로 사귀긴 싫어. 소진이 만나주라. 힘들어하는 거 더 못 보겠다. 미안해. 정말 상처주고 싶지 않았어. 그만해! 어떻게 됐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네요. 맞아요. 방송이 네. 나가고 반응이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 난리 났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의 주인공이 보내온 후일담. 어떤 내용일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된다. 아, 오디오야. 오디오다. 안녕하세요. 그런 뒤에 숨겨진 것들 사연의 고민녀입니다. 예. 방송을 보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몰라요. 실시간 댓글을 보면서 상처도 받고 용기도 얻었습니다. 현재 전 남친은 모두와 인연을 끊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 있고 남사친은 가끔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전 남친을 다시 붙잡아야 될지 하는 제 고민은 모든 인연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잘하셨네. MC분들의 참견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두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만큼 허전함이 너무 커요. 그 친구한테 화도 많이 나지만 가끔 예전 세 명이었을 때가 너무 그립기도 합니다. 이 허전함을 이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또 주신 거야 우리한테 숙제를? 다시 고민을 주신 다시 거예요? 왔는데? 다시 뭐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운동하세요. 우리 솔루션은 다 정해져 있어. 네.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친구 사귀고 하면 되죠. 그 원래 친구는 30년 지기 이런 게 되게 드문 일이에요. 오래된 친구가 꼭 오래 가야 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저도 맞아요.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두 달 전에 만난 친구랑 제일 친해요. 두 달 전? 그럼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왜? 두 달?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맞아. 그동안은 굉장히 폭이 좁게 사람들 사귀고 이러는 게 폭이 좁았던 것 같아요. 좁고 이제부터는 깊게. 조금 더 넓게. 세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네, 좀 더 다른 맞아요.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아, 그래, 우리 또 친하게 지내자. 좀 받으러 오신 거 아니죠? 응? 홍보가지라 그냥. 어? 다들 친하게 지내자. 네. 네.